스케이트보드 타고 여기 있었어요. 스케이트보드요? 스케이트보드 타요. 바퀴 달린 물건은 못 봤는데? 아니 스케이트보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응? 여기 있어요 여기. 손 안에? 아 뭐야? 이게 스케이트보드예요? 네. 진짜 이따 있어. 초미니 스케이트보드. 아 징그러워. 은 손가락만한 크기지만 실제 스케이트보드와 똑같은 모양. 너무 작아요. 장난감 아니에요 장난감? 아니 장난감 아니에요. 이거는 손가락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핑거보드라는 스포츠예요. 핑거보드요? 네. 손가락으로 보드를 탄다고? 핑거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금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오. 뭔가 점프했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초미니 스케이트보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용호 공중 비전까지 선보이는데. 핑거보드와 손가락 두 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스케이트장인세. 손에 회전하는 순간에도 손가락과 떨어지지 않는 핑거보드. 실로 모라일체 경기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는 게? 해보실래요 한번? 손재주라면 자신 있다던 담당. 또 다시 설명에 나서. 뒤에를 가볍게 친 다음에 앞손가락으로 봄 안쪽으로 살짝 밀어준 다음에 관성 때문에 보드가 돌게 되면 그대로 잡고 내려주는 거예요. 아까 공중 회전을 하던 그 핑거보드가 맞는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닐세 그냐? 얼마나 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3년 탔고요. 와. 3년이요? 네. 연습을 얼마나 해요 이거? 저는 뭐 하루 짬짬이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 있을 때 완전 잡고 있긴 한데 하루에 한 4-5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부터 용호가 소개하는 핑거보드 세계로 출발! 이렇게 타고. 오직 손가락만으로 펼치는 화려한 용이. 와, 진짜 타는 것 같아. 네. 얼핏 보면 타는 것 같아. 와. 용호의 손끝에서 절대 떨어지는 핑거보드. 그 기술 다르네요. 잠시 체력 보충하자.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는데 핑거보드가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 계단을 내려올 때도 점프와 회전은 기본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호만의 핑거보드 나들이. 그런 용호를 보는 어른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한데. 아니 저 손가락이 되게 빨리 움직이는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저게 뭔지 궁금하네요. 손가락으로 그렇게 재주를 부리면서 타는 줄을 처음 봤어요 저는. 실제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사용하는 기술들을 핑거보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단다. 이런 지형 지물을 이용한 기술은 물론 발을 이용해서 스케이트보드를 공중에서 회전시키는 기술까지 손가락으로 그대로 응용 가능하다. 다른 점이라면 크기가 작아지고 발이 손가락으로 바뀌었다는 것뿐. 엄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세요? 네. 아니 어머니, 어머니는 핑거보드 아세요? 당연히 알죠.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굉장히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좋아해요. 핑거보드와 사랑에 빠진 용호의 방 대공개. 어라, 생각보다 평범한가 했더니. 잠깐만, 뭐예요 이건? 이거 뭐예요 이거? 핑거보드 기물들이에요. 네? 핑거보드 기물들이에요, 기물들. 기물? 네. 책상 위엔 온통 핑거보드를 타기 위한 지형 지물 모형뿐. 연습은 용호의 힘, 화려한 손놀림은 3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는 연습 덕분이다. 핑거보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게임에 컴퓨터 게임에 많이 중독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핑거보드를 우연치 않게 영상에서 보고 띄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남들은 한두 번 해보고 이게 어떻게 돼야 불가능해 하면서 포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저는 작은 기술들이 되고 그게 점점 늘어나니까 더 재밌었어요. 공중에 띄우기도 힘들었던 핑거보드는 이제 용호의 손가락 위에서 자유자재로 춤을 추는 수준에 이르렀다. 저기
뛴다는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도 뛰어난데 다른 것도